안녕하세요. 여긴 언제... 바로 이 장면이었죠? 내가 분통이 터져도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왔어. 이 기생충 같은 놈기 집에. 인정 사전 볼 것 없이 뺨을 때리고 독서를 퍼붓는 김수미 씨.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무섭다. 무서워. 하지만 배우 김수미 씨가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비단 코믹 연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 좀 찾아줘. 우리 집이 어디야? 우리 집 좀 찾아줘. 우리네 인생사 희로애락을 김수미 씨만의 표현 방식으로 담아내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품 연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인기 비결. 바로 나이를 잊게 하는 S라인 반전 몸매. 20대 못지않은 볼륨 몸매로 많은 화제가 됐었던 김수미 씨. 동료 배우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렇게 태닝도 하시고 관리를 꾸준히 하시니까 저렇게 피부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아직도 60대의 나이 같지 않은 그런 젊음을 유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도 수영복을 호피 비키니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우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봤죠. 그거는 좀 타고난 것 같아. 벗고 싶었어요. 아이고 징은 거. 예 언니. 아이고, 동료 아이고. 배우들마저 놀라게 한 김수미 씨 S라인 몸매. 대체 비결이 뭔가요?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해요. 정말 많이 먹어요. 저 옆에서 밥 먹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이 이 조그만 체구에 뱃속에 들어가지 할 정도 먹는데 워낙 제가 부지런해요. 매일 목욕탕 가고 사우나하고 걷고 어떤 때는 아침 저녁 한강 걷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이제 칼로리를 그렇게 소비하니까 살찔 틈이 없지. 자기관리에 철저한 60대 소녀 김수미 씨.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연기자의 꿈을 꿨던 건 아니었다는데. 아니 나는 저기 글 쓰고 싶었죠. 문학이 하고 싶었지. 아니 그래서 대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시험 본 게 돼가지고 1년 해도 등록금이 안 되더라고. 그러냐 주저앉았어요. 그때 1년 동안에 내가 등록금이 됐으면 뭔가가 이제 배우를 안 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40년으로 돌아간다면 배우와 작가 중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배우. 왜냐면 작가는 내가 글을 써봤지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독자들을 어떻게 못 해보겠어. 근데 배우는 해보겠어. 탈색조 매력을 지닌 천상 배우 김수미 씨. 슬픔은 작품 속 유쾌한 그녀 모습 뒤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있었지. 왜 사람이 60년 넘게 살면서 맨날 희노애락은 당연히 있지. 우리 남편도 좀 몸이 아팠고 나도 또 중간에 조금 안 좋았고 슬럼프도 있었고. 지난 1998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긴 머리카락을 잘라 고통의 순간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침대인데 이 침대에 누우셔갖고 한 1년 동안 꼼짝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여기서 하시고 잠옷도 한 벌 갖고 1년 동안 누워 계시던 그 침대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어머님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씨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히 언제 쓰신 건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자살을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 때 유언같이 여기다 글씨를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빛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이건 제 동생인데 뭐 주리야 사랑해. 뭐 너무나 사랑해. 뭐 이런 것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다 안 돼서 그냥 손 놔버리려고 생각한 적도 물론 있었지. 근데 가족이고.